엉몽이 씨가 무슨 소리 하던가요? 그럴 리가요. 물론 나도 별 관심 없는 얘기고요. 분명히 말하지만 난 재수 씨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심 없습니다. 그런데요? 하지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. 혹시 나와 정몽희 씨가 벌린 일 아버지한테 다 말하겠다. 싫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떠나라. 협박한 적 있나요? 그럼 이번엔 거꾸로 내가 이런 말을 해볼까요? 난 이미 아버지한테 들통날 걸 각오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접수증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? 정말 현준이를 위해 날 날려버리고 조용히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건가요? 협박인가요? 아니요. 제안입니다. 제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. 협박으로 들리니까. 너 죽고 나 죽자. 먼저 얘기한 건 그쪽 아닌가? 생모가 이혼하신 이후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 현준 씨한테 들었어요. 아주버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 아닌가요? 그걸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? 우리 집사람 말 맞다나. 그건 내 사정이에요. 누가 더 큰 걸 잃어버리는지 진짜 한번 해볼래요? 언젠가 레스토랑에서 우리 집사람, 아니 몽희 씨가 현준이한테 물어본 적 있죠? 만약에 자기 와이프가 어디 가서 몰래 자식이라도 숨겨놨으면 어떻게 하겠냐고. 지난번에 현준이가 나한테 물었어요.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 재수 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얘기를 들은 게 있냐고. 현준이 성격 몰라요? 현준이가 그 사실을 알면 당신은 현준이를 위해 눈물겹게 쫓겨나고 말고 할 시간도 없어. 현준이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단 0.5초 안에 당신은 끝장이 날 테니까.